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아우, 날씨가 너무 추운데 다들 어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어제에 이어서 분갈이 중입니다. 아, 이거 화분 저번에 제가 이벤트 당첨돼서 받았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다육이 옮겨주려고 했는데요. 그때 아이들이 너무 말라가지고 그때 물을 줬어요. 그래서 지금쯤 말랐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많이 말랐습니다. 제가 물을 너무 조금 줬나 봐요. 근데 그때 혹시 물줄때 이게 불안해가지고 겨울에는 물을 좀 적게 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조금 줬었는데 진짜 조금 줬나 봐요. 이게 화분이 너무 보석보석하게 말랐어요. 그래서 이제 요거 뿌리를 뽑아보면서 제가 느낀 게, 아, 이 다육이들, 이큰 애들, 아, 물 주기가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근데 물을 좀더 듬뿍 많이 줘야 되나 봐요. 와, 뿌리 커팅을 하고요. 아, 정말 많이 자랐어요. 근데 요 같은 시기에 제가 요만한 창을 다섯 개를 샀는데요. 요만했어요. 요거보다 1cm씩 다 작았는데, 다른 애들은 거의 뭐큰 느낌이 안 드는데, 요 립스틱만 조금 많이 큰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아이, 그리고 자꾸, 아, 겨울인데, 자꾸 식물이 사고 싶어요. 다들 요즘도 식물 사시나요? 저만 사나요? 그래서, 그때 못했던, 그 화분에 분갈이 이거 해주면서 수다 좀 떨어볼게요. 이렇게 망가진 거랑 안 망가진 거랑 이 다육이의 미모를 좀 좌우하는 것 같다 했는데 진짜 제가 그 이후로 저도 그걸 못 느꼈는데 아 그분 그걸 보면서 아이 다육이 손톱 저도 하도 이거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,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, 아, 손톱 상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. 아, 이제는 손톱에 진짜 중요하게 신경 써야겠다. 이게 하나 손톱이 망가지면 이 하나 입장이, 새로 나고 다시 뭐, 회복은 불가능하잖아요. 이 손톱이 망가진 게 회복은 불가능하죠. 아, 그래서 이제 더 조심조심 다뤄가지고 손톱 안 망가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. 뿌리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? 모르겠네요. 흙을 넣어 볼게요. 미리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. 저는 그냥 다돼 있는 거 사셨어요. 아니, 되게 그 다육이 잘 키우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막이 흙을 종류대로 다 사셔가지고, 이제 배합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. 너무 신기해요. 아니, 다육이보다 이제 큰 화분에 심어야 이 손톱이 안 상하니까요. 이게 좀 넘치는 것 같아서 고민돼요. 이 립스틱, 어떡하죠? 어떡하죠? 아니, 저는 이제 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, 얘가 좀 넘치네요. 큰 애들이 분갈이 하는 게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. 당연한 건가요? 아니, 혹시라도 이거 애들 손톱 상할까봐, 아우, 걱정이 되네요. 작은 애들은 또 흙 양도 작고, 이렇게 해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아, 이큰 애들은, 혹시 다칠까봐 조심스러워요.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어디 못 나가잖아요, 지금. 외롭나? 자꾸 사요, 자꾸. 이어서 이거 루돌프인데, 제가 크리스마스 날 분갈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졌네요. 물을 제가 너무 아껴주나 봐요. 아이고, 얘는 뿌리가 많이 발달을 못했네요. 얘가 더 오래됐는데.
얘는 좀 오래 키웠거든요. 근데 물을 제가 너무 안 줬나? 뿌리가 영, 얘는 없네요. 참. 얘는 작은 화분에 심어서 예쁘다. 물을 좀더 열심히 줘야겠어요. 그냥 콩분해 심을까요? 근데 크게 키우고 싶어요. 제가 얘는 그 루돌프인데 그 사진에서 너무 예쁜 아이를 봐가지고 제가 그렇게 예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물이 잘안 들어요. 아, 정말 아쉬워요. 저 옥상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. 이렇게 완성됐어요. 너무 이쁘네요.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